그럼 리만 자타함수가 뭐냐? 그러니까 리만이 생각했던 리만 자타함수는 뭐냐? 리만 자타함수는 저렇게 자타 S라고 우리가 쓰는데요. 그러니까 무한 썸이죠. 무한 합입니다. 그리고 어떤 걸 합했냐면은 NS 승분의 1. 그걸 갖다 합했죠. 이게 이제 그 실수부가 1보다 큰 데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얘는 이제 그 다 미분 가능하고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또 굉장히 이제 그 거동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리만 자타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보다 그 복소 부분이 1보다 큰 데에서 그 저렇게 그 오일러 곱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. 우리는 이걸 오일러 곱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영어로는 오일러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P가 소수입니다. 그래서 저렇게 그 1-P의 -S승분의 1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리얼 파트가 이제 1보다 큰 데에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급수를 생각했잖아요. 급수로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소인수분해가 있었죠. 그 소인수분해를 갖다 바로 응용하면은 그렇죠? 모든 자연수가 소인수분해 되고 유일하게 뭐 된다 그런 거 그걸 갖다 응용하면은 이제 바로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1보다 큰 데에서요. 그다음에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죠. 영어로는 function equa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다. 근데 여기도 감마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. 감마 함수는 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. 이 함수 방정식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리만 자타 함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각종 자타 함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각종 좀 이따가 또 이렇게 약간 소개할 텐데. 그런데 그 뭐죠? 오일러 곱하고 함수 방정식 이거는 그 자타 함수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함수 방정식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 가능한 그런 영역을 갖다 확장할 때 이제 결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감마 함수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뭐죠 이 오일러 요 곱에 나타나는 1-P의-S승분의 1을 요거랑 이렇게 이제 많이 모습이 다르죠. 모습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본질적으로 저게 이제 이 감마 함수도 결국은 이제 그 자타 함수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국부 그 자타 함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력이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그런 걸 알았죠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요거 있잖아요. 딱 모습 보여주죠. 이걸 갖다가 자타 함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감마 S라는 감마 2분 S라는 게 그 이제 그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그 아르키메데에 대한 그 자타 함수인 거죠. 예. 그 국부 자타 함수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구태 알 필요는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해석적 확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정의역을 갖다 늘리는 그런 시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1-x분의 1 이거는 이제 1을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쭉 해서 그 무한합의 이제 결과물이죠.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데서 정의가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-x분의 1입니다. 1-x분의 1은 1을 제하고는 이게 정의가 되죠. 그리고 그 미분도 가능합니다. 또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. 1점을 다 빼고는. 그래서 그 급수를 갖다가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이 급수를 갖다가 1-s분의 1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. 이 급수가 x는 1을 제하고는 그 정의 가능하다. 정의 가능하다는 건 이제 미분 같은 게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그러면 이제 그 자타 함수는 어떻게 될까? 자타 함수는 약간 더 복잡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실수부가 1보다 크면은 우리가 정의를 했죠. 그거로부터 출발했죠. 그러면 실수부가 뭐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? 수학자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약간은 이제 그 약간은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데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
그런 그 적분을 좀 알면은 그냥 이거는 할 수가 있고요. 저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은 그 제타함수를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, 왼쪽에는 우리가 그 리얼 파트가 1보다 큰 데서 시작을 했죠.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이걸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게 리얼 파트가 0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저 적분, 피적분이 리얼 파트가 0보다 큰 데에서도 이게 그 절대값을 취해도 이게 적분 가능한 형태로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제타 함수를 갖다가 0까지 리얼 허수 실수부가 0까지 우리는 확장할 수 있었고 아까대 그 함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바로 1을 빼놓고는 이게 다 정의가 되고 정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무한모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타함 리만 제타함수의 아주 그 기본적인 성질이죠. 근데 기본적인 성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 리만가설 0점에 관한 건데요. 리만가설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0점에 관한 거였습니다. 0점. 여러분 그 x-1은 0이다. 그러니까 x-1의 근을 구하라 그러면 x-1은 0 놓고 x는 1이죠. 그죠?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. 이런 것도 0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우리가 제타함수를 갖다가 전 복소평면에 정의를 했잖아요. 1 빼놓고는. 그래서 우리가 0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0점들이 있더란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트리비얼 제로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그 노테이션이죠. 뭐냐면 그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8 이렇게 그 음의 짝수들에서 0점을 갖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아까 그 함수 방정식을 보면 그게 그냥 나옵니다. 그다음에 리만은 이런 걸 알고 있었죠. 난트리벌 제로들이 있다. 난트리벌 제로들이 있는데 그게 스트립에 있더라 이거예요. 스트립에 이렇게 있는 거죠. 스트립에 이제 난트리벌 제로들이 있어요. 그리고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 스트립에 그 0부터 1까지 있는데 1밖에 없다는 걸 갖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아까 오일러 프로덕트 있잖아요. 아까 오일러 곱 있죠. 오일러 곱으로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어요.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오일러 곱으로. 근데 다른 증명이 있느냐? 저는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오일러 곱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강력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. 굉장히 강력한 성질이죠. 자, 그리고 제타함수 0점을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제가 0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이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트리비얼 제로들에 관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0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로그를 취하면은 또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제 이 0점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니까 무한대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있죠. 이게 그것들이 그 0점의 위치입니다.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. 그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 여기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뭐냐면은 이렇게 밑에 위에서 그 등고선을 그린 겁니다. 등고선을. 그 등고선을 그려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그 X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0부터 1까지 그다음 그 스트립에서 그 D에서 제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은 이제 그 한 30 정도까지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14점 얼마에서 이제 첫 번째 0점이 나타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20에서 30까지 한 두 개 정도 있고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. 그렇죠? 난트리벌 제로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까처럼 그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빠졌는데 그 뭐냐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 등고선을 이제 그린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1에서 그 정의가 안 됐었죠.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. 거기서 이제 무한대가 되죠. 예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로, 두 번째 제로, 세 번째 제로 이렇게 할 수 있죠.
그래서 이제 그 Y축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증가시켜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 천이죠. 만 천부터 만 천십까지 보니까 이제 제로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갖다 놓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은 왜 그림을 갖다 놨냐면은 제타함수 그러니까 리만 가설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굉장히 필요합니다. 사실은 그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저의 경우도 그 컴퓨터 물론 컴퓨터 머신이 한 거죠.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머신이 그 컴퓨터 컴퓨팅 한 시간이 수천 시간입니다. 수천 시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직관을 많이 얻었고요.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. 이 컴퓨터를 통해서요. 그 뜻밖의 사실도 많이 알았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0점들의 개수가 몇 개일까? 아까 그 띠가 있었죠. 그래서 그 허축을 허수부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T까지 올리면은 그 띠에 몇 개가 있을까?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. 계산을 했는데 이제 대충 2파이 분의 T 곱하기 로그 2파이 2분의 T 이 정도의 개수가 나옵니다. 사실 여기 뒤에 그 중요한 그런 텀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뭐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.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로그 t 가또 이런 텀들이 갖다 붙잖아요. 저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신기롭게 중요합니다. 저런 텀들이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t까지 그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그 차이 그렇죠? 얼마마다 그 제로들이 나타나냐? 결국 로그 t분의 2파이 정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만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만 자타함수의 난트리벌 제로, 그렇죠? 리만 자타함수 난트리벌 제로들이 2분의 1축 우린 그걸 갖다가 이제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합니다. 임계선이라도 할 수 있겠죠? 임계선 위에 있다. 이게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. 다시 한번 그 아까 그 소수 개수 문제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게 또 리만 가설입니다. 이거하고 좀 전에 그 0점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히 그 동치입니다. 자, 리만 가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? 리만 가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? 근데 리만 가설의 우리가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. 리만 가설은 대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. 또 리만 가설은 해석적인 성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하게는 기하학적인 특성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그 스트립에서 제로들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간격도 중요하고 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대수 성질, 해수적 성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거죠. 내가 대수적 성질이 있으니까 대수적인 걸로 내가 도전하겠다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수적 세계에서 만든 그런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도 아리송합니다. 잘 안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해석적인 성질이 있는데 해석적인 계산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뭐 저 PD라는 분야가 있죠. 예를 들면은 뭐 조화함수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야들에서는 어떤 그 해석적인 계산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 솔리드하게 합니다. 굉장히 뭐 어려운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런 분야에서. 근데 리만 가설을 해석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두 곳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수 성질도 그렇고 해수적 성질도 그렇고 이 두 개의 성질을 갖다 동시에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없습니다. 수학에는. 제가 이제 어떤 그 되게 유명한 문제가 이제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연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대수적인 세계의 문제지 해석적인 성질이 조금 있긴 한데 해석적인 성질이 여기 리만 가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동원되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 그러니까
수학을 크게 나누면 대수적 세계하고 해설적 세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이한 그런 성질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면서 한두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리만가설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리만가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그 제타함수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리만 제타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 그 제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할아버지 제타함수. 그리고 이제 ns분의 1이죠. 그 1. 그 굉장히 단순합니다. 굉장히 단순합니다.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각종 제타함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정수론을 막 연구를 하니까 이제 각종 제타함수가 있다는 걸 알았고 굉장히 많습니다. 무한계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제타함수마다 우리는 또 L함수라고도 합니다. L펑션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 L펑션마다 또 수론적인 특성을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고유의 그런 수론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. 저 인터넷에서 좀 퍼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퍼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는지 복잡하게 있는지 그거를 아마 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셀버그라는 사람이요. 제타함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공유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유화를 해요. 그래서 셀버그라는 사람이 셀버그 클래스라는 걸 만듭니다. 그래서 공유화를 합니다. 공유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공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? 그 아까 그 할아버지 제타함수, 그 할아버지 제타함수의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원형이잖아요. 그다음에 인간들이 만든 각종 제타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지만 그걸 보고 그 요점들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셀버그가 공유화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랜드 리만 가설이 있는 거죠. 그랜드 리만 가설. 공유화로 만들어진 모든 제타함수는 리만 가설이 존재한다. 그래서 느끼시겠지만은 경우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. 그죠?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셀버그가 만든 그 이 공유화된 그 제타함수는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일반적인 겁니다.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거기 이제 잠깐 있었고 제가 또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 오토모픽 폼의 L 펑션 사실 그것만 연구하면 돼요. 사실 그것만 연구하면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요. 그런데 셀버그 클래스는 그것마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대체로. 그러니까 예, 근데 그 누군가 셀버그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. 왜 당신은 제타함수를 갖다가 그 공유해가지고 왜 셀버그 클래스를 만들었냐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셀버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장난 좀 쳤습니다. 이렇게.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셀버 클래스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나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아까 오토모픽 L 펑션을 사실 알면은 사실은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오토모픽 L 펑션하고 셀버 클래스는 이제 다 같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. 예. 자 그러면 리만 가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뭘까? 해석적 수학에서 복수함수론, 조함수론 그 다음에 대수적 수학에서 대수기하. 물론 이제 수론도 사실은 대수적 수학이죠. 근데 수론에 보면 또 해석적 정수론이 있고 대수적 정수론이 있고 그 다음에 랑란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런데 리만 가설을 하려면요.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복수함수론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. 잘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조함수론도 좀 이렇게 좀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해석적 정수론이 있는데요. 해석적 리만 가설을 도전하려면은 해석적 정수론의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.